요즘은 아침에 세수할 때 보통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다 해결하죠.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제 우물가 혹은 수도가에서 이렇게 세수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있는데 혹시 뭘 사용하죠? 대야. 맞습니다. 대야입니다. 이거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근데 대야의 재료가 좀 다양하죠. 그 집 수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자주색 고무 대야를 쓰는 집도 있고 또 양은 대야를 쓰는 집도 있고 그리고 좀 괜찮게 그 동네에서 좀 산다 하는 집은 노대야를 썼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정말 고생이죠. 세수 한번 하려면 얼마나 날이 추웠는지 그때는 정말 추웠어요. 요즘보다는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손등이 막 트잖아요. 트고 그 다음에 이 노대야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쩍쩍 달라붙습니다. 요즘은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물 한 바가지 넣고 찬물 한 바가지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 세수하고 또 다음 사람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한 물은 비누가 섞여서 뿌옇게 된 물은 하수가에 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뿌리죠. 왜 뿌릴까요? 흙먼지 나지 말라고.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여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재활용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물병에 물은 이렇게 쏟으면요 시원하게 한꺼번에 안 쏟아집니다. 왜? 여기 목이 작기 때문에 쫄쫄쫄쫄 나와요. 그런데 대야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들고 한번 확 뿌리면 그냥 삽시간에 이것이 쏟아져 나오죠. 오늘 주제가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인데 대접 그러면은 자꾸 무슨 사발 같은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서 사용하던 이 대야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곱 인, 두 번째가 일곱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일곱 대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대야. 대야라고 표현하면 더 이렇게 확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계시록의 중심부를 여러분들이 꽉 이렇게 쥘 수가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혼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잘 풀리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막 얽히고 설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 책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대야로 표현했듯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재앙보다도 더 급하고 그리고 더 센 그런 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지막 재앙이다. 그 다음은 재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No more, no more예요. 이게 끝이에요, 재앙으로는.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이 끝나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쯤 되면 그거 자체만 생각하면 좀 어우 무시무시하고 아까 우리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 좀 소름도 끼치고 뭐 아마겟돈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좀 두렵고 떨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재앙이 지나가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차피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인데 이게 최후의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재앙은 온 지구에 쏟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앙을 맞는 그룹이 있고 또 이것을 피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재앙이 임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It is done. 끝났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그 다음이 일곱 대접인데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 대접을 쏟는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럴 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전에서부터 나오되 되었다, 됐다. 저희 두 살 조금 넘은 손녀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새로운 걸 가르쳐주다가 저 레고 같은 거 맞추다가 이렇게 잘 맞으면 됐다 그러니까 얘도 툭 하면 됐다 이래요. 됐다 그래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잘 됐다는 거죠. 여기 그 표현이 나오네요. It is done. 하나님의 그 대접이 이제 자연계와 사람들에게만 쏟아진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공중에 쏟으셨다. 이 공중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공중,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공중 같은 공중인데요, 이거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고 사탄의 본부가 있고 거기에 하수인들인 귀신의 영들이 활동하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 이게 공중인데 하나님의 대접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까지 쏟아지게 될 때 성전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게 해도 여러분은 아주 우렁차게 한번 하셔야 돼요. 되었다. 한번 더. 되었다. 정말 이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체증이 확 내려가는 그런 아주 통쾌하고도 후련한 순간이 될 것인데, 이게 바로 일곱 대접의 그 특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건 참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조심스러우면서도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요한계시록은
제주도처럼 섬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고 이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다른 책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찍지만 그 사진을 보면 반드시 그 배경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사건도 그냥 독립적인 사건으로 점처럼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의 혹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경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나간 일들을 잘 살피면 거기에 중요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내가 기도를 오래 했더니 또 뭐 어디 계시를 받았더니 이게 이런 뜻이다 하고 푸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대접은 여러분 성경을 다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연결되는 사건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재앙들이 있죠. 몇 가지 재앙이죠? 열 가지 재앙입니다. 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열 가지 재앙을 정리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흥에 다녀가신 목사님은 뭐 신학교를 몇 번 떨어지셨다고요? 그런 건 기억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다른 대답은 개미 소리만큼 하시던지 열 번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주 크게 하시네.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자꾸 열 번 떨어지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떠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저는 재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더럽게 재수 없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 열 가지 재앙을 막 그때 외웠습니다. 뭐 피, 개, 이, 파 뭐 쫙 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물이 피가 됐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먼지가 이가 됐고 그 다음에 파리들이 득실거리고 그러면서 외웠는데 그때 외워둔 게 아직도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거 보면 그때 아마 제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물이 하루아침에 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온통 온 나라를 뒤엎습니다. 세 번째, 오, 추억의 이. 오, 이. 이의 알을 뭐라 그러죠? 석회, 석회. 야, 이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표현인데.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이는 그래도 몇 마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땅의 이 이는요, 모든 먼지와 티끌이 다 이로 변했다. 아, 이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했다. 다섯째,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여섯째,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났다. 요즘 말로 말하면 캔서 혹은 튜머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내리는 우박재앙. 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애써 가꾼 채소들의 구멍이 뻥뻥 뚫리고 뭐 집에 막 집이 파괴되고 지붕이 망가지고. 여덟째, 애굽 전역을 뒤덮는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펄벅의 대지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얘네들이 떠나면 그 푸르른 농장이 그냥 누런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아홉째, 대낮인데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이 찾아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열 번째 재앙이죠.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태생, 맏아들, 첫 것, 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애굽 땅에 떨어진 열 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열 가지 재앙에 요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과 요한 계시록에서 일하실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아, 이 대답은 좀 아까 열 번 떨어졌다는 것보다 더 세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구약의 열 가지 재앙을 다루시는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일곱 가지 재앙을 쏟으시는 그 주관자가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속에 흐르는 원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이 열 가지 재앙을 잘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식물들에게만 임한 재앙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나일강에도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일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집트라는 나라의 젖줄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의 그 사막 지역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쫙 흘러내려가서 지중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느 날 갑자기 핏물로 변했다. 이거는 거기 살고 있는 신보다 더 센 신이 그 신을 심판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름이 있습니다. 나일강 신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크눔. 크눔. 잘못 들으면 그놈처럼 들려요. 그놈이라는 신을 그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개구리 신도 있어요. 개구리 신은 원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얘네들이 곧 다 죽어버렸네요.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 헤케트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가 섬기는 이 개구리 신보다 더 센 신이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공격했구나, 심판했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가축에 가득한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은 다 황소의 신인 아피스, 암소의 신인 하토르, 질병의 신인 세크메트 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박재앙은 하늘의 신인 누트, 대기의 신인 슈, 곡식의 신인 세트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자기들을 막아주는 그런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흑암 재앙은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섬기는 태양신 라가 있었는데 그 신에 대한 공격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초태생의 죽음은 생명의 수호신이라 그들이 아주 애지중지 믿고 있었던 셀케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면서도 그 당시 신으로 신격화, 추앙받고 있던 바로왕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 다음 왕이 될 왕자가 죽었으니까요. 황태자가 죽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포함했던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일곱 가지의 대접을 통해서 자연계와 사람은 물론 공중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까지 공의로운 심판의 대접을 쏟게 되실 것임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구약에서 발견하는 신약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실 때에 구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땅에 내리시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셨고 모든 가축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셨습니다. 구별하신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택한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특별한 동네가 있었어요. 무슨 땅이죠? 여기서 세븐틴 노스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동네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름을 거기다가 탁 이렇게 써놨어요. 고센이라고. 고센. 우리 목장 중에 고센 목장이 있나요, 혹시? 없으면 다음에 새 목장 만들 때 요 이름을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구별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안내해 주실 줄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네, 구약에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도 그리 하실 것은 뻔한 일이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뭘 구별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왕의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이 재앙을 쏟으실 때. 그래서 이쪽에는 왕창 쏟으시고 저쪽에는 이렇게 보호막을 씌워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 바로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런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 바로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 이 결과가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렇게 백성들을 나누셔서 재앙을 쏟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하십시다. 무조건 아멘하신 거 아니죠? 근거가 있지 아멘하신 것이죠? 근거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을 위해서 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아무에게나 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대접이 쏟아진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인, 곧 성령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날에도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때에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RFID인지 뭔지, 베리칩인지 뭔지 한동안 아주 소란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사실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아니, 벌써 그 시대가 오는 것인가? 혹시 이것인가? 많이들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그때 이렇게 맞춰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앞으로 그런 날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때 우리는 어려운 날을 준비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군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강한 훈련을 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거는 아주 허약한 군대입니다. 해병대 같은 데 가보십시오. 뭐 특수부대 가보십시오. 아주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진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러니까 막 뱀도 잡아먹고 두더지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시 고요한 때 이런 평안한 시간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만 안주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분명하게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 던져도, 캄캄한 데 던져도, 뜨거운 데 던져도, 차가운 방에 던져도 처음에는 흔들흔들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구실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기도를 저는 차 안에서 들으면서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곧 떠나게 될 텐데 다음 세대들이 걱정입니다.
얘네들은 고생도 별로 안 해보고 그냥 부모들이 다 울타리가 되어주고, 왜? 부모들이 얘네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고생은 부모들이 다 하고 그저 애들은 고생 좀 덜 하고 이 넓은 나라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들에게는 야성이 없습니다. 좀 거친 환경에서 이거를 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헤쳐나가려는 그런 그 결기, 요즘은 한국에 왔더니 결기를 저는 막 용기, 남자다운 그런 배짱, 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결기를 잊지 말자 그래서 좋은 뜻이네 그랬더니 결혼 기념일을 잊지 말자 뭐 그런 뜻이. 요새는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그래서 애들 우리 뭐 애들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뭐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참 착해, 걱정 없어. 여러분, 이제는 그 수준 가지고 안 됩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영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런 자리에 애들을 보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가정에서도 서포트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수십 명이 가서 이제는 선교사로서 영어 캠프도 하고 자기 또래 애들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될 것인데, 저는 우리 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은 절대 호텔에 재우지 말라. 좀 이렇게 좀 그렇다고 아주 뭐 학구방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숙소가 있어요. 뭐 우리 선교팀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어른들과 같이 호텔에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길래 제가 이번에는 세게 얘기했습니다. 애들은 노 호텔, 그냥 광야로 보내자. 그래서 거기서 정말 선교사로서 광야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잘 섬기자. 그래야 이제 4박 5일 또 일주일 거기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 우리 집이 이렇게 천국 같은 곳이었구나. 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민 와서 이렇게 일구시기까지 정말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Don't take it for granted. 갔다 온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 정말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오늘부터 또 에클레시아 들어갑니다. 85기. 이거는 또 은혜의 도간입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얼굴이 판이 달라져요. 물론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만은, 이번 여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클레시아 캔디로 가시는 분들도 정말 새로운 은혜 속에 푹 빠져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네도 구별하시고 사람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소유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고마운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열 가지 재앙은 단일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주는 의미와 내용과 결과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belong to,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하게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이 열 가지 재앙은 무서운 징계였고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결국에는 400년 만에 건져내시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저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고 해방의 촉매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대접이 결국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한쪽만 보면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공포에 그런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책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하이라이트요 그리고 복음의 아주 결론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고마운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애굽에서 결국 해방된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같은 바다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한 백성은 건짐을 받고 다른 백성은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모세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홍해가 다시 합쳐진 홍해가 바라보이는 그 언덕에 서서 모세의 노래 찬양을 부릅니다. 그 구원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앞부분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곡조는 없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신은 멸망받게 되지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오른손에 승리의 종려나무를 들고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르게 될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게 될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7장 9절과 10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